오늘 여러분은 유튜브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진기한 그림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바로 3500살 먹은 암모나이트 드로잉에 대해서 말이죠. 키몽의 쌉소리 드로잉! 여러분들이 평소 암모나이트를 그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아침에 암모나이트를 그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녀석을 그리게 되면 보통 암모 모닝이 되어버리는데요. 제발 정확히 해가 지고 나서 드로잉을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암모 나이트니까요. 자, 암모나이트는 고생대에 태어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동물이고요. 중생대까지 살다가 결국 중생이 되어 속세를 떠난 것으로 유명한 동물이죠. 이 동물의 특이한 점은 필요에 의해 이 껍데기를 계속 늘려가며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3500살 먹은 암모나이트 드로잉을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 점을 찍고 계속해서 돌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암모나이트 드로잉의 핵심인 암모나이트 스핀입니다. 암모나이트 드로잉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암모나이트 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이 바로 암모나이트 스핀을 굉장히 일정하게 잘 그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전문가가 아니니까 최대한 선이 겹치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계속 돌려주세요. 암모나이트는 현재 멸종된 동물이지만 현대에도 굉장히 비슷한 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이트클럽에 가시면 미칠 듯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특징인 암내 나이트를 현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암내 나이트들은 굉장한 암내가 특징인 동물인데요. 이 암내의 주성분인 암모니아를 통해서 이들의 먼 조상이 암모나이트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암모나이트 스핀을 극한으로 사용해서 이 3500살의 나이를 웅장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몸통 부분은 이렇게 귀여운 눈동자 그리고 빨판 이렇게 드로잉을 해주시면 되고요. 컬러링을 해야겠죠. 컬러링은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주황색을 부을 때는 특별한 소리가 납니다. 주황. 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암모나이트 드로잉을 연습해서 저처럼 암모나이트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